면 약이 되는 이기호의 알약. 네. 네, 이번에는 위용종 위내시경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위내시경이 식도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식도는 이렇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때 들어갈 때 바람을 슉슉슉슉 넣으면서 들어가는데 저 구멍을 통과하면 위가 되는 거예요. 네. 통과!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을 가까이 대면은 밥인 줄 알고 식도에서 위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돼요. 그럼 막 한참 어디야 어디야 이렇게 정신을 막 못 차리다가 이제 드디어 위가 쫙 보이게 되거든요. 네, 위 주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위도 쭈글쭈글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위 아래쪽 위쪽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렇게 위에 있는 혹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이죠? 이게 위용종이에요? 네. 혹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식도의 혹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식도의 혹은 이렇게 들어갈 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잘 나오다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혹이 하나가 보이죠? 뭐예요 이게? 네. 식도에. 이거를 용종이라고 하기보단 이걸 우리가 이제 식도의 점막하 종양이라고 해요. 네, 식도의 점막 안에 이렇게 쏙 나와 있는 볼록 나와 있는 종양이다. 그래서 식도 점막하 종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암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돼요? 잘라내는 거. 저거 터뜨려야죠. 떼면 좋겠는데 네. 식도벽은 위벽처럼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떼다가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보인다고 무조건 떼거나 제거하거나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몇 개월 뒤에 적어도 한 1년 뒤에 다시 보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고기에다가 초음파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초음파를 갖다 대면 고 안에 모양이 보이겠죠. 이걸 보고 이건 암이 아니구나 싶으면은 그냥 일단은 안심하시고 한 1년 뒤쯤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더 커지면요. 그럼 이제 이게 불안하다 하면 더 정밀 검사를 하고 이게 만약에 드물지만 악성이다 그럼 당연히 수술을 해야죠. 저게 있으면 선생님 음식물 넘길 때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점막 안쪽에 있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네. 위에 생기는 용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왜 염증성 용종이라는 말을 했느냐. 지금 용종 보이시죠? 네.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네. 보통은 위 중에서도 위의 위쪽 천장에 많이 이렇게 용종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가 이렇게 군집성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염증 때문에 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뭔가 혹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위에 생기는 염증성 용종은 암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아우, 다행이네. 예.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개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를 제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암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1, 2년에 한 번씩 변화를 보면서 크기가 자라는지 모양이 나빠지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위용종은 대부분 암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장 용종과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바로 암이에요. 네. 생긴 것도 벌써 아까 그냥 말랑말랑한 용종하고는 좀 다르게 좀 악하게 생겼잖아요. 못되게 생겼네. 네, 이것도 근데 조기에 생긴 위암이 이렇게 생겼어요. 조기에 조기 발견한 위암. 게. 자,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행성 위암. 자, 이 정도가 맞네요. 되면 어떤 증상을 느꼈을까요? 엄청 아프겠네요. 쓰리고 막 난리가 났겠죠. 아프고 막 쓰리고. 증상이 별로 없어. 증상이 별로 없어. 에? 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이럴 때는 때때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뭐 소화불량, 그냥 위염, 진행성 위암까지 됐을 때도 아무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검진하고 나서 나 이렇게 암 진단 받았어 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꼭 위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